제가 많이 취재하고 있는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일 의총이 중요한 의총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오늘 제가 좀 취재해 보니까요, 계속 철원회를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분의 1은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3분의 1은 해야 되나? 뭐 3분의 1은 아예 왜 하냐? 선거에 역풍 분다. 3분의 1은 뭔지 몰라요. 점점점 이 중간에 있던 분들이 아, 그좀 해야 되는구나 지금. 근데 왜 해야 되냐라고 느끼면 제가 좀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게막 투표 안 합니다 이번에. 그게 굉장히 먹힌대요. 이번에 검찰개혁 안 하면 투표 안할 겁니다. 이런 지역구에 의원들에게 전화하는 게 그게 상당히 먹힌다고 해서 내일 의총에서 정확한 검찰개혁 몇월 며칠까지 법안 상정하고 몇월 며칠까지 통과시키고 이런 작전들이 나오겠죠. 근데 공개를 비공개로 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시지만 내일 의총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민주당이 며칠 날 상정한다 뭐 그런 것들을 좀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테러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테러가 있었는데 테러를 막아버린 게 바로 172명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왜? 윤석열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 다 드러내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끝. 상황을 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뉘면 힘듭니다. 어떤 상황에서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인데, 일부는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핵심층의 지지를 못 받았다라고 하고 적극 밀어붙이는 층이 있다면, 그게 한 60명 정도 된다면, 나머지 60명은 민생 급한 게더 많고, 코로나 살림살이 힘든데,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있던 쪽에서 검찰개혁이 꼭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되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50명쯤 되는 사람들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이게 과연 되겠냐? 무엇보다 빠듯한 의사 일정 때문에 누가 봐도 힘들다고 보이는데 이걸 강행하는 건 몇몇 의원들의 농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들도 있고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하시는 쪽들도 있습니다.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민주당 앞에서 개혁과 민생 같이 하라고 이렇게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의 분명히 말했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입법부는 개혁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부 견제를 하긴 하지만 입법 과제를 통해서 법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고 사법부를 견제하는 거라서 국회의원 300명이 할 일은 개혁이지 민생이 아니에요. 그럼 민생을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민생은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각 부처 장관하고 100만 명의 공무원들이. 그리고 바로 엄청난 성과를 냈던 성남시장 8년 동안과 경기도지사 3년 넘게 직접 공무원들과 함께 예산 집행하고 현장에서 하는 건 국회의원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가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민생은 행정부가 잘하도록 견제 감시 정도밖에 안 되지, 모든 민생은 대통령이야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공무원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입법부는 개혁을 90% 하는 거고 10%가 민생밖에 안 돼요. 국회의원 300명 어떻게 민생을 합니까? 데드라인은 4월 25일이에요. 4월 25일까지는 통과가 돼야만 나중에 이제 공표 기간도 있고 그래서 4월 25일까지 잡고 있는데 뭐 지금 시간이 없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난 우리 사실 세 분, 두 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동안 뭐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하다가 하다가 여태까지 뭐 하다가 에휴. 이제 시간 뺏겨갖고 그런 것도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들 애타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건희가 옛날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수사한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사실 경찰에게 많은 힘을 실어줬거든요. 알아서 기는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반부패수사부에서. 이거 내용은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법카 유용 문제가 대선 기간에 논란이 되니까 그럼 경기도 감사실에서 그 감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별정직 5급이었던 배소연 씨의 감사를 경기도청에서 감사를 하려 그랬더니 이 배소연 씨가 출석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제 공무원 아니다. 그러니까 출석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출석을 거부하니까 이제 경기도청에서는 경찰청에 고발을 해요. 했더니 이게 웃기죠. 경기도청이 별정직 5급 배소연 씨를 고발을 했는데 경찰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면 수사 받고 대선에서 이기면 수사 안 받고 이게 웃긴 거예요. 이재명 고문이 했던 말이 있죠.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없던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지도 모릅니다라는 얘기. 지금 이종원 PD께서 설명하셨던 개청순 설명대로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아침 10시 20분에 들어갑니다. 보통은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시간대 맞춰서 사진 기자들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서류를 감추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일반 기업들하고 다릅니다. 공공기업 압수수색은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를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갈 게 있을까? 수사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압수수색해야 되는 범위가 정확히 따지면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또 붙습니다. 대리진료 논란이라고 기억하셨을 거예요. 의무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12명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색을 하고 있는 쪽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경찰이 알아서 기고 그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라고 했던 김건희 씨 육성이 바로 떠오르는 순간이고요.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제가 농담만 진담만 늘 저희 개코디나 개실장한테 드리는 게 개곡봉 같은 경우 압수수색 들어와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무슨 핑계가 됐건 왜 우리가 이런 공포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건지 저는 2022년에 정말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여러분들 김건희 씨는 소환조차 안 했어요.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메이저 언론에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다뤘고 예, 예. 그랬는데도 유일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형을 받았는데 안 불려간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경찰이 대놓고 너무 이거 노골적으로 민주당 또 뒤통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 우리 민주정부가 참 통탄할 일인데 제도도 바꿔야 되지만 그 제도에서 활약할 인재들을 늘 풀로 확보하고 계속 개혁을 주문하고 검경에 대해서 입법부가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불러다가 네, 네. 이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민생? 국회의원들 못합니다. 민생. 계속 말하지만 검경을 오히려 견제하고 검경 개혁법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지 민생은 행정부랑 자치단체랑 공무원이 한다니까요. 이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제 결국은 타겟이 김혜경 여사 그래갖고 이 김건희 자체는 소환도 안 하고 근데 명백한 범죄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 크잖아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고 왜 소환 이게 과연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윤석열이가 이게 맞는 것이냐. 더 놀라운 거는 취임 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 우리가 걱정하는 게 별건 수사라든가 어떻게든 그냥 딴 건 아니고 이름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경심. 어떻게든 끄트머리를 찾아서 뭔가 꺼리를 찾아서 그걸 되게 확대하고 누군가 공문서를 위조해서 없는 돈을 잔고 증명이라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그걸 토대로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는데도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형을 받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어떤 판사와 어떤 검사가 보냐에 따라서 죄가 생기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똘똘 뭉쳐야 될 것이고요. 보수들은 하나만 달라도 헤어지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아니더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어떻거나 뭐 김혜경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보기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4월 중순까지 입법 조치를 해야 그나마 경찰 검찰들이 그래도 172석으로 자기들 행동을 하는 거라라고 해서 조금의 견제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인재풀 양성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공격하는 저 나쁜 놈들이나 윤석열 패거리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난리치고 있고 경찰 뭐 하는 거냐고 지져야 될 건 그쪽을 보고 지져야 되는데 총구를 적을 향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맨날 우리만 욕합니다. 민주당 그동안 뭐 했냐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당하지 에이 등신들 이래가면서 가뜩이나 힘든데 이렇게 할 거면 민주당 해체해라까지 정말 우리 편 욕으로만 쏟아집니다. 공격해야 될 것은 뻔뻔하게 짜게 없는 국짐당이고 당선인 신분 가지고 농락하고 있는 윤석열 이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피해서 외면하고 안 보고 듣기 싫어해 안 보고 있다가 민주당만 욕하면 결국 욕먹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좋습니까? 국힘... 요즘 젊은 애들이 할 수 있다 외치는 이유가 그런 거니까. 근데 국힘 쪽은 우리가 공격을 하고요
지금 개딸들이나 양아들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들은 민주당을 사실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멘트지만 사실은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20일 안에 해라. 왜 그랬어? 뭐 하고 하는 거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애들 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채찍질 하셔야지. 공격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게 좀 심각한 게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지금 자료 검토를 끝낸 걸로 나오고 있고 그 당시에 해경군 김씨라고 일명 저쪽에서 불렀던 지금 뭐 깨시민 이민구가 지금 깨시연하는 예. 그 윤석열 지지를 했던 예. 문재인 대통령 팔이 했던 이 사람들이 고발한 것도 지금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 뒤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어쩔 수 없었는데 의외로 효과가 컸던 게 조국 장관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조국은 털어도 안 나오니까 주변을 털기 시작하고 딸하고 부인을 타겟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 보면서 아 부인이 감옥 갇혀 있는데 조국은 SNS를 왜 하고 있어? 책을 왜 써? 하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게 중도에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전략이 저는 지금 사실 성남FC보다 걱정하는 게 해경군 김씨예요. 이건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서 경찰 조사 통해서 다른 남성이었다는 게 입증됐고 관계가 없다는 거 했는데 아직도 잔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주적인 지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언론에서 숨겨줬던 게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엔 이재명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이재명은 캐도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공개해 가겠어요. 저는 아까 그 기사 봤듯이 해경군 임시 관련돼서 깨시연이 붙어갖고 한다는 거 그것도 지금 알아보겠다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말 이러면 안 되고요. 우려가 큽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지금 힘 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풀려갈지 모릅니다. 누명은 원래 그럴듯해 보이는 쪽에 씌우는 거고요. 전혀 아닌 쪽에 씌웠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가까스로 벗어났는데 카드급 의혹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김혜경에서 보신 분들 없습니다. 활동이 없고 그게 이어지면서 지금 이 후폭풍 불러일으키는 지금의 가장 그나마 좀 조용한 새벽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김건희 주식계좌가 지금까지 총 5개가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최은순 주식계좌와 자전거래 내역까지 다 나왔어요. 주가 조작 최대 전주가 바로 김건희와 최은순이에요. 회사의 회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권호수도 구속이 됐죠. 근데 다른 공범들은 구속돼서 재판도 받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조차 안 해요. 김건희는 자연인이거든요. 이름만 퍼스트레이드 영부인이지 김건희 왜 수사 안 합니까? 이래놓고 무슨 공정과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 죽이긴 시작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하고 이제 다음에 또 타켓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겨냥할 거라고 이제 취임과 동시에는 사실은 이미 산자부 공기관장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이게 3년 만에 다시 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드러내놓고 한 겁니다. 원전으로 집어넣겠다는데 이쪽도 네. 똑같은 게 김종수 여사 옷값 얘기 나왔던 거 청와대 기록물은 모두 다 보관하게 돼 있고 특수활동비라고 돼 있는 게 저는 얘들이 조국 장관님 관련돼서 했던 방법을 지금 폭넓게 적용시킬 거라고 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프레임이 아 김정숙이 2억짜리 브로치했다며 라고 속아 넘어갔고 진짜처럼 믿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거 직접 만든 사람이 12만원짜리라고 10만원도 안 주고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옷 제작자분한테 드렸는데도 누명 쓴 게 진짜처럼 돼 있으니까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하고 또 유정주 나오셨고 그 전에 김용민 의원, 이수진 의원 나와서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검찰 개혁 그리고 특검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하고 그 명령을 바탕으로 우리 박병석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걸 해야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투표장이 나오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모든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고 이자들은 70년 동안 보수 일변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비참하게 얘기하지만 진보정부는 착한 게 아니라 무능해서 인적쇄신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뀐 우리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어야 이런 인적쇄신도 제대로 하고 입법적인 압력도 넣었을 텐데 천추의 한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20년 전에 노사모 열풍이 있던 것처럼 지금 처음으로 우리 민주당의 우리 젊은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시고 개아들 개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절호의 찬스라서 이거 우리가 담아내서 6개월짜리 3개월로 줄여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개혁을 하려면 빨리 권리당원들에게 전당대회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또 우리가 욕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겁박을 하고 있고 채찍질을 하는 거죠. 빨리 보내면 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민주당 당원이 70만 조금 넘죠. 근데 중복돼 있거나 뭐 있거나 하게 되면 한 55만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20만 가까운 새로운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기존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는데 바뀌지 않을까, 이들이 투표해서 경선하게 되면 바뀌지 않을까 겁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대표 선거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미 새로운 물길이 됐는데 확실한 차이점은 긍정과 부정입니다. 선거 지고 난 다음에 아, 다 틀렸어, 때려쳐, 안 해, 안 봐, 도대체 민주당 한게뭐 있어 하고 나서 속마음은 아닌데 안타까움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 그냥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어떻든 그래든 우리가 정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우리 선수들 욕하면 안 되지 할 수 있다 해가면서 구슬려서 몰고 가는 젊은 세력이 이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몇십 년 민주당원이다 라고 자부하셨던 분들이 달라진 물결을 조금씩 보셔야 됩니다. 지금 조용히 들어와서 재명이네 마을이나 이런 데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 달라진 물결에 같이 힘을 보태서 끌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40-50대들 들어가서 일단 보고 무슨 내용인지 보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거 효과 없어 라고 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사상 최대로 많은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된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이거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이걸 통과를 안 시키면 집토끼가 아니거든요. 이 후배들은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서 저희가 보시면 지금 얘들 같은 경우 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글을 보면서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투표권은 없어, 6개월이 지나가면 당대표 뽑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을 해서 최악의 경우 권리당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설득할 수 있지? 당계에 나가서 글 열심히 쓰고 주변의 민주당원들 확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 뽑아야 되는지 이재명 뽑자고 하는 운동 펼치자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린 그게 안 되면 끝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늘 최악을 가정하거나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법이에요.